포항 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가 오는 11월 완공되는 등 지질자원센터 분원이 점차 조직을 갖춰가고 있습니다.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포항시 흥해읍 성곡리에 있는 분원에 지난 7월 15명을 발령한 데 이어 오는 11월 연구센터를 완공하기로 했습니다. 또 오는 2020년까지 포항석유 해저시료센터와 지질신소재연구개발센터 등을 준공해 4센터 구실 규모를 갖추기로 했습니다. 포항시는 오늘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하고 포항 분원의 조기 정착과 상호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